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어느 시기나 이 청년의 취업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취업난이 더욱더 심화되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때에도 이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을 통해서 매년 8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한국 폴리텍 대학인데요. 오늘은 이 폴리텍 대학의 조재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게 작년 3월이니까 벌써 한 1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폴리텍 대학에는 캠퍼스가 한 40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1년간 네. 다 돌아보셨나요? 예, 작년 1년 동안에 한 40군데 예, 돌아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각 캠퍼스를 돌아다니시면서? 각 캠퍼스마다 네.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곳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모두가 성실하게 학생들 가르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폴리텍 대학하고는 인연이 좀 깊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사장님을 그 역대 세 분을 제가 계속 좀 뵀던 것 같아요. 출입할 네. 때부터 해서. 근데 우리 이사장님들을 보면 다들 개성도 있으시고 그 애정도 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1년을 지내시면서 아, 나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된다. 내가 역대 이사장 중에 이거는 정말 최고다. 왜 이렇게 스스로 좀 평가를 하신다면? 뭐 역대 이사장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앞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 주셨기 네네. 때문에 저는 또 그 기반 속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 폴리텍에 와가지고 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기술 교육을 좀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기술 교육을 고도화시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한 245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예, 그 학과에 그 모든 학과에다가 인공지능 AI 교육을 전부 접목시키는 것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년 동안 이제 AI 교육을 접목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학과마다 특징이 또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기초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I 기초를 교육을 하고 또 전공으로 이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또 AI 교육을 좀 심화시키고 이래서 AI 인재 양성하는 데 작년에 주력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다. 뭐 그쵸? 제가 자부하기보다는 네. 아마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저희 폴리텍이 아마 처음으로 전 대학 전 학과에 전 학생들이 AI 교육을 받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산업 기술의 어떤 트렌드에 맞게 그 AI를 네. 정말 빠르게 좀 접목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폴리텍 대학은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거의 2년, 3년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과연 대응을 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와 달리 저희는 이제 실습이 아마 저희가 한 70% 정도가 이제 실습이고 30% 정도가 이론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되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뭐 방역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저희 학생들에게는 또 비대면을 했을 때도 대면 교육 못지않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학습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중심으로 수업은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면 네.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아, 예, 거의 방역을 이제 잘 저희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로 기숙사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예. 또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접촉면이 또 이렇게 좀 차단되기도 하고 이래서 큰 어려움은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진짜.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어떤 취업 문제에는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세요. 취업 문제,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취업률이 한 80% 아까 된다고 네네. 말을 했습니다. 일반 전문대학이 한 70% 정도 됩니다. 또 일반 대학은 한 60%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 정부에 나온 이제 교육부 공식 통계인데 네. 저희 폴리텍에서 이제 그 취업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이제 교수님들 또 우리 학교 직원들의 또 다양한 그 몫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가 다른 때보다는 배전의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이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한 0.1%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내신 건지. 저희 폴리텍에서는 이제 학생당 교수님들이 예. 책임 교수제가 되어서 그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까지 거의 뭐 전담을 합니다. 전담 교수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 학생의 취업을 교수님들이 전담해서 취업을 시키고 또 그것이 사실 이제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습니다. 예. 그럼 학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좀 높았겠어요. 예. 어려운 시기에도. 예, 작년에 예. 보니까 학생 고객 만족도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한 3% 정도 오른 통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좀 더 더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통계적으로 나타난 숫자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 80%대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성과라고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학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입학한 청년들의 학교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그죠? 그렇죠. 다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입학하고 해서 어떤 기술 중심의 어떤 예. 재교육, 뭐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저희가 전에는 20살 그 이제 고등학교 학년기 학생들이 네. 대부분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턴 학생이라 해서 일반 대학을 갔거나 군대를 갔거나 해서 한 26, 27대에서 입학하는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다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이제 학생들의 20대의 경로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 폴리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먼저 좀 얘기를 하셨는데 AI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셔서 AI 플러스 X 인재 육성 이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옛날 통신윤리위원회 제가 상임위원을 한 경험이 있어서 좀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2016년, 17년 정도부터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전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가 취임했을 작년 또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앞서갔습니다. 예, 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코딩 교육이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경우들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국은 보편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미국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할 수 있는 AI 인재 교육은 물론이고 AI 현장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직시해서 우리 폴리텍의 기술 교육에서 이것을 접목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착안을 해서 조금 단시간에 AI 교육을 각 과목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작년 한 해 준비해서 올해는 전 대학 전 캠퍼스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I를 접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술을 연구한다기보다 우리 예. 학생 졸업생들은 네. 이제 바로 취업을 하면은 네. AI와 함께하는 산업 현장에 가게 됩니다. 가령 예컨대 우리 바이오 캠퍼스에 있는 학생이 졸업을 하게 돼서 가면은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AI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실습하는데 내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갖지 않으면 예. 내가 그 프로그래밍을 제어를 한다든지 또 그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옛날에는 손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보고 내가 그것을 작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 폴리텍에서는 그 기술 교육을 가르쳐 줘서 예. 취업을 하면은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메타버스 연구센터도 개설을 했잖아요. 예, 예. 이 센터의 어떤 역할, 예. 뭐 앞으로의 계획 어떤 걸까요? 메타버스는 그것도 한 우리가 옛날에 세컨라이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 2003년 정도에 세컨라이프에서 이제 나의 이제 퍼스트 라이프가 있다면 세컨 라이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다가 우리 이제 핸드폰 5G가 손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일상화되어지고 또 비대면하면서 아마 뭐 이 영상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 일반화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는 이제 좀 다른 단계에 이제 좀 단계가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 네네.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이제 제천에 저희 캠퍼스가 있습니다. 제천에 다솜 캠퍼스라고 있는데 그 캠퍼스에다가 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연구센터에서는 전 세계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 동향이라든지 또 메타버스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학과에 또 접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뭐 AI, 메타버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런 산업의 트렌드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교수님들이 그걸 따라가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 우리 교수진들의 역량은 좀 어떻게 강화를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폴리텍 내에 신기술원이라고 해서 교수 역량을 항상 강화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기술 연구원을 두는 까닭은 저희 폴리텍은 이제 기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변화에 따라서 교수 역량을 항상 향상시키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 역량을 교수 기술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예, 또 그 사이에 그런 만한 또 인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 폴리텍의 많은 교수님들은 이런 부분에 자기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대체로 연간 교육들을 받게 되고 또 자기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 새로운 바이오라든지 이런 신기술 부분에는 예. 젊은 이제 또 교수분들이 대거 충원되어야 됩니다. 계속 영입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충원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55년째입니다. 저희 학교가 개설된 지 그래서 이제 많은 오래되신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시면은 지금 새로운 교수님들은 이제 이쪽 신기술 분야 교수님들을 주로 모십니다. 예, 그분들을 이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 AI도 얘기했고 메타버스도 얘기했는데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분야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AI로 이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부분들을 모든 학과에 접목시키는 것이 저희가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기술도 세계화되지만 노동력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른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해외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 취업하더라도
그 해외에서 들어온 기술 인력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영어 능력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기술 동향이라든지 산업 방향이라든지 또는 국제 통상이 어떻게 진행된다든지 이런 세계적 수준의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수를 개발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폴리텍이 이제 일반 2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 또 40대 50대 신중년 또 재취업 또 기업에서는 재직자 훈련 또 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탁 교육하거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국민이든지 어디서나 쉽게 저희 폴리텍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잘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40군데가 있긴 하지만은 예, 예. 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이 프로그램들이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모범적인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민간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전문대학이든지 다른 대학에서 훈련하는데 저희들 케이스가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이제 AIP라고 해서 저희가 AI 교육, 인터내셔널 교육, 플랫폼 교육 하는데 그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가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때문에 이제 취업이 안 되고 이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의 가족들, 뭐 자녀들 문제로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시청자님들께 학교를 한 번 더 홍보를 해주시면서 꼭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예,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취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폴리텍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취업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폴리텍에 오면은 기술 교육을 배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하건대 기술 교육을 배우면은 바로 취업이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저희 대구 캠퍼스에 가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구해달라고 폴리텍에 요청이 왔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교수님은 충분히 그 기업에 맞는 적합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분당 융기원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103명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103명 전부 100% 취업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대졸자 과정입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온 사람들인데 거의 절반 정도는 원래 이공계가 아니고 문과 학생들이 절반이고 이공계 학생들이 오는데 자기 전공과 관계없이 자기 기술 배우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들어오면 100% 취직을 하는 캠퍼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 때 우리가 뭐 이 백신 맞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백신 맞는 게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저희 바이오 캠퍼스에서 저희 논산에 있는 바이오 캠퍼스가 있는데 지금까지 학생 한 2,000명 정도 졸업을 배출했습니다. 그 2,000명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뭐 셀트리온 이런 뭐 제가 회사명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부분 그 백신도 만들고 이런 제약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다 취업이 됩니다. 예, 또 반도체 제가 뭐 우리 저희가 반도체 캠퍼스가 있습니다. 반도체만 가르치는 반도체 폴리텍이 안성에 있는데 여기는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제작하는 뭐 웨이퍼를 제조해서 이것을 뭐 우리가 식각하고
후 공정까지 패키징까지 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가르칩니다. 저도 그 들어가서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고 했는데 이 학생들이 또 졸업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지금 우리가 K반도체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 폴리텍에 입학하는 길이 바로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또 입학은 어떻게 하느냐 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습하겠다라는 훈련받겠다라는 교육받겠다라는 열의를 가지게 되면은 정부가 거의 100% 지원해서 훈련을 하고 취업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취업률 80%라고 하니까 일자리의 질이 좀 낮은 거 아닐까라고 우려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정말 좋은 일자리 또 참 많이 확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페이가 어느 정도인가 처임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조사하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울산 캠퍼스에 우리 취업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데 자기 친척 회사에 취업한 한 학생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연봉이 3,500에서 6,000까지 됩니다. 초임 연봉이 그 정도에 다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취업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취업 유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하다가 이제 회사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취업 유지율 보면 저희가 한 90% 넘습니다. 다 1년 이상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 회사에 장기 근속을 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보신 분들은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로 이제 고민하지 않게 일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다 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곳이 우리 바로 한국 폴리텍 대학인 것 같으니까요.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